네, 반갑습니다. 뭐 오늘도 보니까 낯선 얼굴들도 많으시네요. 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 공부에 대한 또 마음 공부에 대한 이런 발심을 하시고 또 이제 공부를 하겠다라는 마음들이 뭐랄까 이렇게 간절함 같은 것들이 느껴져서 저도 좀 쉬고 싶어도 좀 쉬지 못하게 되고 아이참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많고 네. 여러분 그 불교에서 이제 제가 늘뭐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라고 하고 또 내가 바로 부처다 그리고 지금 이대로가 전부 다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이 바로 진실이다. 눈앞에 깨달음이 있다. 제법이 실상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눈앞에 불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믿어야지. 그럼 뭐 믿어야지 않겠나. 일단 믿고 시작하지 않으면 이 공부는 할수 없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도 이제 계시는데, 뭐, 그것도 이제 크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애써서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것들이 그냥 매 순간 경험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눈앞에 늘 펼쳐지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법이 이런 걸 리가 없다. 법이 이렇게 시시할 리가 없다. 그런 한 생각을 딱 품고 있으면 그 법을 전혀 마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장엄문이라는 표현을 써요. 장엄문. 장엄문이 뭐냐면 이 법을 장엄한다는 거죠. 이 법, 부처님도,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냥 이 오래된 옷 하나 입고 평생 인도 전역을 걸어 다녔을 뿐이잖아요. 근데 부처님을 모신 법당에 보면 막 탱화와 닷집과 막 화려한 단청과 이런 것들로 막 장엄되어 있어요. 장엄됐다는 건 꾸며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이 중생들을 위한 방편입니다. 중생들은 부처님이나 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너무 심심하고, 그런 부처님은 나는 믿기 싫고, 뭔가 화려하고, 남다르고, 놀랍고, 이런 부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리워하고 기대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장엄을 통해서 이렇게 방편으로 중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진실은 그런 방편 거기에 이제 우리가 끌려갈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눈앞에 뭐가 있죠? 지금 눈앞에, 지금 눈앞에 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그냥 보고 있죠, 그죠?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이걸 보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 지금 괴로움이 있어요?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한 생각 딱 일으키면, 괴로운 일도 생겨나고, 그러죠, 그죠? 먼 길을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제 고민을 얘기를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은 막 정말 5년 동안, 10년 동안 그 괴로움 속에 막 갇혀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가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살다간 죽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제 찾아와서 얘기를 하세요. 어떤 분은 막이 남편 얼굴만 보면 막 열불이 나서 내가 그냥 쳐다보고 살다가 죽을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이제 찾아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갑자기 어찌어찌한 일 때문에 돈을 뭐 적게는 몇천만 원, 많게는 뭐 몇억을 날렸다. 갑자기 인생이 허망해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세요. 내가 뭔가 막 한참 바쁜 일이 있었는데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내가 했던 재산의 반이 없어져 버렸다. 희한하게 돈이라는 게
어떻게 백사장의 모래처럼 이렇게 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스르륵 이렇게 다 빠져나갈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괴롭다 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괴로움들을 가지고 이제 오시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이제 딱 들어보면요. 제가 들어보면 그분들의 괴로움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괴로움이 우스워서가 아니라 그 모든 괴로움들이 한 생각 돌이키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그 상황 속에 빠져들어서 그 상황 속에 사로잡혀서 엄청난 괴로움이라는 그 해석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막 몇 날 며칠을 몇 년을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다양한 괴로움들. 돈 뭐 1억 2억 날리는 거는 사실은 너무 흔한 일이죠. 뭐 우리 주변에 1억 2억 날려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빚이 있어서 괴롭다는데 빚 뭐 몇 억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은 뭐 빚 몇 억을 지은 거를 또 그것도 능력 있어야 빚도 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남편하고 남편 꼴보기 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식이 사고치지 않는 집안이 또 어디 있겠어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너무 심각하게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는 일은 아닌데 싶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를 한달까? 혹은 좀 이렇게 웃는달까?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게 그분들의 괴로움을 무시해서가 전혀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괴로움들은 100%. 좀 전에 눈앞에 지금 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눈앞에 지금 있는 이 눈앞에 있으면 괴롭지 않아요. 괴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떠올릴 때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을 떠올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괴로운 남편이 지금 눈앞에 없잖아요. 남편을 봐야 괴로운데 보지 않은데도 계속 괴롭단 말이죠. 그런데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볼 때도 남편을 보는 건 전혀 괴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보자마자 남편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정견으로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 머릿속에 관념과 개념과 해석을 가지고 남편이 옛날에 나를 이렇게 괴롭혔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고 이랬던 사람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또 남편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그 견해를 가지고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을 보자마자 화가 나죠. 근데 남편은 보자마자 화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남편을 밖에 나가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아줌마들도 많을 수도 있어요. 내가 견해를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이와 같이 눈앞에 가만히 보십시오. 눈앞에 진실은 괴로움이 없습니다. 눈앞에는 괴로움이 없어요. 항상 눈앞에 있는 현실을 내 식대로 해석할 때 그게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지나온 과거의 모든 기억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담아놓다가 현실을 바라보면 그것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과거와 해석해서 바라본단 말이죠. 눈앞에는 대단한 깨달음처럼 느껴지는 건 없죠. 그죠? 눈앞에 깨달음이 있다고 했는데 목전에 보리가 있다고 했는데 총목보리라고 했는데 우리 눈에는 그냥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심심함은 있지만 이건 깨달음이라는 건 없다라고 느껴져요. 그죠? 그런데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어요. 이걸 제 하는 말만 오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불교 전체를, 대승불교 전체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선불교나 대승불교에서는 불성을 얘기한다, 자성을 얘기한다, 열반, 뭐 사덕을 얘기하고 열애장을 얘기한다.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게 없다고 했는데 왜 그게 있다고 하느냐? 그래놓고 본인들은 하는 얘기들이 뭐 알아차려야 된다. 뭐 아마 아는 것이 있다. 그냥 알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알 뿐인 그 자리를 그냥 이름해서 불성이라고 자성이라고 이름 붙였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선어록의 무수히 이제 뭐 본래 무일물이다 한 물건도 없다 열반 해탈 주인공 불성 그런 거 없다는 얘기가 선어록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방편으로 쓰면서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그러면서 어록에 나오는 얘기들이 보면 어리석은 중생이 있다 보니까 어리석은 중생들의 번뇌 망상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깨주기 위해서 열반과 해탈과 깨달음을 임시로 내세운 것일 뿐이다. 그런 건 따로 없다. 한 물건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무심이다. 근데 본래 면목 이러니까 본래 면목이라는 게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그냥 눈앞에 이대로일 뿐이에요. 보십시오. 눈앞에는 아무 일이 없는 그냥 이 심심함이 있어요. 그냥 있는 이대로예요. 이건 뭐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러할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이러함이 계속되는 게 우리는 싫다고 생각해요. 왜? 나는 그냥 이 심심함이 계속되는 건 난 싫어. 나는 뭔가 멋지고 화려하고 뭔가 막 들뜨고 재미있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런 인생이 내 앞에 펼쳐졌으면 좋겠어. 이 생각을 하니까 이 심심한 이 아무 일 없는 불교는 깨달음을 얻으면 무사인 한도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한가한도인 무사인 일 없는 사람 우리는 그냥 일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뭐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엄청나게 평화롭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혹은 내 머릿속에 추구하는 바 다 정해놓고 난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또 나랑 만나는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자식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자식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해야 되고 자식들은 나한테 용돈도 줘야 되고 남편은 나한테 어떻게 대해야 돼 친구들은 또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시부모님, 친척들은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줘야 돼 심지어 내일은 비가 오면 안 돼 좀 덜 추웠으면 좋겠어 이런 것조차 모든 걸 내가 통제하려고 해요 내 생각이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기가 꿈꾸는 바를 정해놓고 내가 추구하는 바를 정해놓고 그것이 벌어지는 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내가 추구하는 바대로 될 수도 있겠지만 잘하면 운이 맞아서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수 있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기 싫거든요 근데 명명백백하게 늙고 병들고 죽거든요 싫어하는 게 반드시 내 눈앞에 나타납니다 싫어하는 현실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심심함 이 있는 이대로의 이 진실 이걸 그냥 말해서 진실이지 말해서 부처고 말해서 보리 깨달음이지 그냥 아무 일 없는 이 자리입니다 그냥 그런데 이게 싫은 거예요 그냥 이걸 피해 달아나려고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삶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내가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를 피해 도망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다면 부처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고 부처를 피해서 뭐를 향해 도망가고 있을까요? 내 머릿속의 추구심 내 머릿속에서 이게 진리야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돼야 되라고 생각하는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 놓은 추구 그걸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미 있는 부처를 피해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어떤 사람들은 파라미타 한다 내가 나는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가고 있다 본인 스스로가 깨달음이라는 걸 딱 정해놓고 그 깨달음을 향해 추구하는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라는 진리, 여기라는 부처 이곳을 버리고 다른 쪽으로 달아나고 있는 중이잖아요 달아나고 있는 중이면서 나는 부처를 향해 가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삶도 똑같아요 삶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대로라는 진실 불교는 연기법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삶은요 인연 따라서 이렇게 벌어집니다 옆에서 누가 한 대 딱 때리면 그 인연 따라 내가 아프고 싶어 아픈 게 아니고 한 대 맞으면 그냥 아파요 인연 따라 누구나 부처도 아프고 중생도 아프고 다 똑같이 아픕니다 인연이 화합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처럼 이 세상은요 그 인연이
저 사람과 나와 둘만의 인연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욕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또 저 사람이 나를 차 타고 가다가 내 차를 받아가지고 내가 괴로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면서 지하철도 타고 차도 타고 이러고 오셨을 텐데 여기까지 무사히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온 우주 법계가 도와주지 않으면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수 없어요. 내 차 옆에 스쳐가던 무수히 많은 차 중에 한 대라도 그 사람이 술이 취했든 깜빡 졸았든 내 차를 받아버리면 내가 사고가 나가지고 여기 못 앉아있겠죠? 그 많은 차들이 전부 다 내가 여기 앉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사고 안 나게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즉 내가 오고 싶다고 해서 여기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가 같이 도와줘야 돼요. 무수히 많은 인연 가운데 하나 인연이라 딱 틀어져 버리면 여러분도 여기 오고 싶었지만 갑자기 뭐 가족 중에 누가 아팠다든지 그럼 못 오잖아요. 내가 내 뜻대로 오고 싶으면 올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내 뜻대로 오고 싶으면 올 수 있을까요? 이 온 우주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인연법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무수히 많은 중중무진의 인연 중에 하나의 인연만 틀어져도 여기로 못 옵니다. 여기 올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오고 싶어서 그냥 온 게 왔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내 의지대로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내 의지대로 왔어 나니까 내 인생 내 의지대로 살지 이러잖아요. 이 내가 아닙니다. 온 계공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건 내가 아닙니다. 내 의지대로 다 했어 이렇게 하지만 내 의지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대로 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연기법으로서 연기법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되고 저렇게 하려고 한다 저렇게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무수히 많은 인연 따라 연기 따라 매 순간 삶은 무한한 가능성으로서 뒤바뀔 수 있는 인연에 이렇게 항상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무수한 인연 따라 지금 우리 눈앞에는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연기법을 우리는 법이라는 다르마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 무수한 진리가 내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건 내 뜻대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산 게 아닙니다. 이 연기법 전체가, 연기법은 중중무진으로 온 우주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 무한한 연결성, 그것 자체가 진실을, 진리로서 내 눈앞에 지금 이것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연기법이 100% 구현된 상태,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진리가 완전히 드러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지금의 나의 삶이고, 나의 인생이고, 나의 현 주소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라는 말도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냥 이러할 뿐이에요. 그냥 눈앞에 있는 이대로일 뿐입니다. 태어나서 여러분 스스로 생생하게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대로라는 것, 이거밖에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과거나 미래로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나라는 존재는 늘 눈앞에 이 삶을 살았었거든요. 눈앞에 이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언제나 목전일 수밖에 없어요. 뭐 아파트 값이 뭐 30억으로 떴다가 20억으로 떨어졌다. 30억으로 뜨는 동안 즐거웠다가 20억으로 떨어질 때 괴롭다. 내 마음은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겠지만 사실은 눈앞에는 늘 그냥 이랬을 뿐이죠. 떴다 이거는 내 생각이죠. 생각으로 괜히 지옥 갔다 극락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언제나 눈앞에는 아무 일 없는 이 심심한 이 진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눈앞에 있는 이 진실 이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재단하니까 판단하니까 나는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 남들은 보니까 아주 건강한데 나는 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 게 정상일까요? 완벽하게 건강한 게 정상일까요? 나이가 여러분 나이쯤 된 분들이 저도 나름 젊은데 저도 나름 여기저기가 아파요. 그냥 그 아픈 것과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아프다라는 판단을 해서 생각을 해서 그 아픈 것 때문에 두 번째 화살을 맞아가지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프면 아픔
그것으로 살면 돼요. 그게 삶이고 그게 바로 진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라는 이 진실을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거부하고,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참 대단하시고 여러분들도 참 아 맞아요. 대단하다 이런 표현밖에 쓸 수 없을 것 같은 게,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되게 해준다는 동네를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기도 열심히 하면 그거 할 수 있어. 뭐 하면 저거를 도달할 수 있어. 뭐 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그런데 막 돈까지 내가면서 막 힘들게 찾아다니잖아요. 뭐 요즘에 보니까 무슨 부동산 뭐 하는 강의한다 이러면은 막 몇십만 원을 내고라도 막 그냥 다 찾아다닌다 그랬대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곳에 다 쫓아다니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딱 여기는 이 마음 공부하는 곳은 이 부처님 가르침에서도 이제 방편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질 수 있어. 이렇게 방편으로 광고하는 장엄문에 방편문에서 이렇게 광고하는 곳들도 있지만, 그 불교 본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동네는 여러분한테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는 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이 뭔가를 막 추구하려고 할 때 그 싹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루게 해주는 곳이 아니고, 여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아가는 곳이거든요. 이 선지식이라는 것은 내 분별 망상을 하나 둘 싹 다 뺏어가는 사람이에요. 방편으로 만들어놨던 것들조차 싸그리 다 뺏어가는 사람입니다. 몽땅 빼앗겨야 돼요. 그러면서 완전히 빼앗겼을 때 진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 저도 신기한 게, 이 뭔가를 주지도 않고 준다고 할 가능성을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주구장창 뺏기만 하는데, 여러분들이 왜 여기 와서 이 얘기를 들으실까요? 뺏기고 싶은 거예요. 근원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를 보고 달려가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추구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여러분의 근원에서는 이 뺏기고 싶은 겁니다. 나의 참된 진실과 마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괴로움을 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괴로움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 입장에서는 엄청 심각하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되게 가벼운 문제,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문제. 저 정도의 괴로움을 가지고 크게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정도의 괴로움을 가지고 뭐 별일 없이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려드려요. 지금 보살님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지만 사실은 그 정도?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냥 살고 잘 사는 분들도 많이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그 괴로움이라는 문제 있잖아요. 뭐 요 얘기는 어떤 분이 얘기해도 된다고 해서 그냥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어릴 때 아버지가 너무너무 무서웠다. 그리고 우리 엄마도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엄마나 자식들이나 다 같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살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엄마에게 의지하지만 엄마도 나에게 너무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힘들고 이제는 좀 너무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도 받는다. 예를 들어 이거를 제가 봤을 때 너무 가볍게 말씀을 드리니까 나는 지금 너무 심각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왜 저렇게 가볍게 웃으면서 얘기하시지?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가볍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뭐지? 나는 엄청난 무게감이었는데 이게 전혀 무게감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이상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와 닿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의 무게감, 삶의 심각성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삶은 원래 고해바다거든요. 삶은 괴로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괴로움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 세상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괴로움 속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괴로움의 삶을 우리가 막 허덕이며 살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냥 그럴 뿐이에요. 생겨났다 사라질 뿐입니다. 어떤 사건도 생겨났다 사라질 뿐이고 모든 일은 전부 다 그냥 일어났다 이것과 똑같아요. 이 소리가 생겨났다 사라진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구조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사법의 구조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방금 전에 분명히 생겨났는데 지금은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요. 2년 따라 생겨났는데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좀 전에 그 소리에 집착하는 사람 없죠?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서 집착해서 이 소리를 막 계속 때려주세요 하고 막 불경품점 가가지고 이거 사가지고 맨날 이러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집착하지 않거든요, 여기에는. 네. 이처럼 그냥 왔다 가면 끝입니다. 근데 이렇게 왔다 가면 끝인데 이렇게 왔다 가도록 허용해주면 되는데 오면 왔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하면 되는데 어떤 특정한 소리를 듣고는 야 오늘 화장빨이 잘 받았네 뭐 이런 좋은 얘기를 칭찬을 듣고는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싶어 하거나 어떤 특정한 상황, 돈이 됐든 뭐 어떤 칭찬받는 상황이 됐든 명예가 높아지는 게 됐든 그 상황은 그냥 이거랑 똑같아요. 지가 오고 싶으면 왔다가 지가 갈 때 갑니다. 여러분 내가 진급해서 행복하고 내가 돈 벌어서 행복하고 내가 능력 있어서 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걸 더 끝까지 유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이것과 똑같아요. 내가 잘해서 왔고 내가 못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시절 인연 따라 지 인연 따라 왔다가 지 인연이 다 하면 가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온 우주 전체가 연기법으로서 중중무진의 무한한 연기법으로서 그 연기 전체가 이 온 우주 법계 전체가 그걸 만들어내는데 모두가 함께 기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더 화려하게 바꿀 수 있다. 더 멋있게 바꿀 수 있다.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 마음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진실이라고 굳게 믿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 내가 추구하는 바를 정해놓고 계속해서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언제나 눈앞에 있는 그냥 이겁니다. 여긴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괴로움이 없습니다. 이것을 내 식대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야 이게 악몽인 것 같아서 내 인생에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또는 어젯밤에 좋은 꿈을 꿔서 내 인생에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혹은 요즘에 뭔가 내가 일 잘 풀리는 것 같아. 안 풀리는 것 같아. 이게 뭔가가 뜻이 있지 않을까. 뭐 다양한 모든 일어나는 사건 여러분 여기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얘는 여러분 인생에 뭐를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 걸까요?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지 혼자 생겼다 사라지고 끝. 끝났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공이다래. 공하다. 텅 비었다.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입니다. 인연 따라 돈이 많아졌다 없어질 뿐입니다. 그냥. 인연 따라 건강했다가 아팠다가 할 뿐입니다. 인연 따라 모든 것이 무수히 많은 온 우주 전체가 중중무진으로 연기되어 있는 그것이 내 삶을 만들어내죠. 내가 내 삶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 연기법이 내 삶을 만들어내요. 거기다 내가 만들어낸다고 아상을 만들어서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이거는 연기법과 싸우자는 거 아니겠어요? 연기법이 만들어낸 이 완전한 삶의 지혜를 온 우주 전체와 싸우자는 거예요. 뭐가 이기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 생각이 이기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 생각대로 돼야 돼. 연기법의 이 우주법계의 법칙대로 삶이라는 이 진리대로 진실대로 벌어지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내가 이 진리를 거부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 진리를 피해 달아나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죠? 그러면서 평생 괴롭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연기법을 믿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연기법을 안 믿어요. 내 생각은 믿지. 자기 생각, 자기 분별, 자기 망상을 믿고 삽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그냥
그냥 이러했을 뿐이에요. 내 눈앞에는 언제나 지금 이러한 진리가, 이러한 법이 그냥 언제나 드러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면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실상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 지금 이러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 없는 자리. 크게 즐거울 것도 없지만, 크게 괴로울 것도 없는. 불교를 믿고 마음 공부를 하면 더 행복해질 거야. 더 즐거워질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병이 다 사라질 거야. 나는 축지법을 쓰게 될 거야. 난 전생도 보게 되고 다음 생도 내가 알게 될 거야. 딴 사람들 눈만 딱 마주치면 그 사람의 운명을 다 점치게 될 거야. 내가 하는 일이 점점 더 잘 풀려나갈 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니다. 왜 그럴까요? 깨달음은 어떻게 바뀔까요? 현실은 똑같습니다. 현실은 똑같죠, 당연히. 그 남들이 보기에는 모르죠. 자기 내면이 바뀌는 거지. 내면의 괴로움이, 내면의 번뇌망상이 사라지는 것이라서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이 진실을 그대로 이게 진리구나라는 데 눈뜨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이구나. 이대로밖에 없구나. 왜? 이거 뭐 깨달아야만 알아요? 여러분 평생 지금 이거밖에 눈앞에 없었잖아요. 평생 살아봐야 눈앞에 이걸 벗어날 수 없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눈앞에 이거밖에 없어요. 명명백백한 진실이고 사실이거든요. 아, 이거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깨달으면 뭔가 막 신통자지한 뭔가가 생겨난다면 왜 부처님은 열반하시기 전에 오염된 음식을 먹고서 배탈이 나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고 그 뭐 타종교 옛날에 타종교 뭐 신자분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우리 신도님께 저한테 와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왜 절에 다니냐면서 그 얘기를 했대요. 부처님은 저 썩은 고기 먹고 죽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왜 믿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뇌증의 경계라 그래요. 자뇌증. 자기 내면에서 증득되고 자기 내면에서 체득되는 것이지 바깥에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부처님은 불생불멸한다고 하죠. 부처님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다 죽었다 안 하고 반열반,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는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몸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야 이렇게 느끼잖아요. 부처님은 아, 이 몸이 내가 아니구나. 느낌, 생각, 감정, 의지, 의식 이게 내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완전히 아시니까 이게 죽고 사나 상관이 없어요. 이것과 똑같아요. 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과 똑같이 내 몸도 이것과 똑같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인생을 잘 살았어. 내 인생은 못 살았어. 나는 그때는 너무 힘들게 살았어. 그래서 그때는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어.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한순간도 버릴 게 없어요. 아무리 최악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을 그 당시에는 내가 인연 따라 반응할 수 있는 최선으로 반응하고 살았던 거예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부처님 앞에서 심판당하지 않아도 돼요. 절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은 사람이 이 방편을 양쪽의 방편을 아울러 쓰지요.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법도 제대로 없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나쁜 짓을 하고 막 나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심판하신다. 인과응보라서 나쁜 짓 하면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착한 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이런 방편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 종교인들이 제 말이 아니라 모 목사님께서 팍 연설하면서 흥분하면서 얘기하시는 게 종교가 신자들한테 두려움 장사를 하고 또 뭔 얘기하더라? 두려움 장사하고 복장사를 한다. 이건 최악의 종교다. 아, 이 목사님 멋있더라고요. 그 제가 야, 이 목사님 누군가에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제 입대 동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훈련은 같이 받았는데 이제 다른 군으로 타군으로 저는 육군인데 그분 딴 데 가시다니까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났을 뿐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종교에서 그렇게 자꾸 심판한다고 두려움을 주장하고 자꾸 두려움을 줘놓으니까
거기 우리가 이제 그게 종교의 진짜지 이렇게 생각했을 뿐이지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누누이 하는 게 분별하지 말라는 원죄가 뭐가 원죄겠어요? 무명이 원죄입니다. 근본 무명. 내 안에서 근본적으로 둘로 나누는 분별심. 지금 이대로는 마음에 안 들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 천국이 이미 여기 와 있는데 이걸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분별망상이고 그게 원죄거든요. 삶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막 끊임없이 추구하고 쫓아갔던 그 추구심 그것이 내려놓아지면 지금 이 심심하고 이 아무 일 없는 이것이 드러나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괴로움들이 아 그거 내가 의미부여한 거였구나. 내가 스스로 의미부여해서 막 심각해 했던 것이구나. 본래 심각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그 사실에 눈뜨게 돼요. 즉 실상의 자리에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이 아무 일 없는 자리에 있게 되면 생각이 만들어낸 무수한 괴로움들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허상이 만들어놓은 환상들이 가벼워지기 힘을 잃기 시작하고 언제나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심심하지만 가장 힘을 지닌 순간 과거는 힘을 지닐 수가 없어요. 미래는 힘을 지닐 수가 없어요. 그건 내 머릿속에 허상으로만 있기 때문에 근데 진실은 언제나 지금이거든요. 지금 모든 힘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앙굴리마라라는 100명을 가까이를 죽인 사람을 부처님은 걔가 먼저 온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먼저 부처님한테 와서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 한 게 아니고 부처님이 그 살인마를 먼저 찾아가서 구제를 해줘서 깨닫게 했습니다. 그 친구를 불교 교단으로 받아들이면 무수히 많은 일반인들이 그 살인마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절에 안 오고 싶어 할 정도로 나쁜 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부처님께서는 받아들이고 깨달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난 과거는 완전 무죄입니다.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죄라는 건 환상입니다. 생각이에요. 물론 여러분은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죠. 첫째, 내 죄에 대해서 아 내가 죄가 없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마음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럼 그때 그놈 나를 괴롭혔던 그놈 그놈도 죄가 없단 말이야? 하고서 막 울분인 막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저놈은 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죄는 없어도? 그놈이 지은 죄를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했죠. 인과응보로서 그 사람은 알아서 인과응보의 과보를 받을 겁니다. 어차피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인연 따라 그 순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의 업에 따라 그 사람은 예를 들어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살았다든지 뭔가 상대방을 막 괴롭히면서 사는 분위기 속에서 그걸 당연하게 살았다든지 뭐 자식들이 부모님 원망하는 경우도 많은데 부모님 아버지가 예를 들어 옛날 부모님들은 너무 막 무섭고 막 혼내고 막 이러시잖아요. 거기 상처받은 자식들은 부모님을 원망하고 살겠지만 한 생각 돌이키면 그 당시의 시대는 옛날 정말 그 힘들고 어렵고 그런 시대에는 그렇게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남들 앞에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막 그렇게 바둥바둥 애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그 힘든 일을 겪고 나 대신 버텨주고 살아남아서 그렇게 강해지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강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에게도 그게 그 습이 드러나서 강하게 무섭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그 모습만 보고 아버지는 밉다, 무섭다, 내 남편은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할 줄은 알지만 그 남편도 시대에 어찌 보면 피해자인 것이죠. 그분은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최선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가서 나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평생을 고생하면서 정말 살아남으려고 버티려고 왜 버텼겠어요? 자식 그래도 키워야 되니까 아내를 그래도 키워야 되니까 자식과 아내는 나를 미워하지만 그래도 키워야 되니까 밭 챙기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노후가 되니까 자식들이
나 무섭다고, 내가 어릴 때 자신들한테 잘못했다고 아무도 안 찾아오고 고독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혼자. 그러나 그 아버지도 무죄고 그 자식도 무죄입니다. 유일하게 죄가 있다면, 원죄가 있다면 무명이 바로 원죄입니다. 무명, 어리석음. 그도 어리석었고 나도 어리석었고 우리 어리석음이 죄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리석음만 내려놓고 밝은 지혜를 증득하면 그 자리에서 모든 죄는 사라져요. 그게 연기법 12연기가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서 서글프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놈이 나쁜 놈이라서 나한테 정말 나쁜 짓을 했는데요? 가해한 사람도 없고 피해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 무수히 많은 중중무진의 연기법이 그런 가해하는 일을 버렸고 피해하는 일을 버렸을 뿐이에요.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었다고 해서 사자는 어마어마한 살인마고 그것도 한두 번 잡아먹은 게 아니라 매일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이놈의 사자는 죽을 때까지. 쥐가 인생을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업이 그렇게 태어난 걸. 그럼 우리 눈으로 보면 사자는 평생 살인마로 살아야 되고 그것도 쥐밥 하나 먹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업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인연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누구도 가해자가 아니고 그 누구도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 연기법으로 이어진 삶은요, 내가 없어요. 여기 어디 내가 붙을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어떤 큰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혹은 엄청나게 잘한 일을 행했을 때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때 내가 한것 같지 않아. 내가 약간 정신이 나갔었나 봐. 어떤 분은 그러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달 전과 지금 한달 후가 갑자기 내 인생이 완전 바뀌어 버렸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한달 전에만 해도 내가 서울에 꽤큰 아파트를 내 소유로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갑자기 내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내가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그 아파트 한 채가 그냥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 내 손에 떨어진 건 아무것도 없고 다 사라져 버렸다. 이게 뭐지? 내가 한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많은 일들이 이와 같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사람이 사랑한다. 부모님이 보면 야, 너저 사람 만나면 너 인생 큰일 나. 절대 안 돼. 이러지만 그런다고 해서 애들이 사랑을 안 해요. 결혼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기어이 부모님 꺾고 결혼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 자식들도 기어이 여러분 말을 꺾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아무리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사실은 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더 하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래서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옆에서 기를 쓰고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더 하거든요, 사람은 심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 자식,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이 말도 안 듣는 놈하고 막 계속 화를 내며 살 수는 있겠지만 정작 자식이 지금 지옥 같은 곳에 처박혀서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공포감에 떨면서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다면 어느 아빠, 어느 엄마가 본인이 죽을 뻔히 알면서도 그곳으로 안 뛰어들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원수 같다고 생각하지만 뛰어들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내가 모든 걸 했다. 내가 내 인생 살았다. 내가 잘 살았다. 내가 못 살았다. 그러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삶에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인연 따라 시절 인연 따라 삶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그냥 부처님들이 사는 불세계 정토가 이미 이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대로가 정토의 세계다. 근데 이것도 진리의 눈으로 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분별이니까 그냥 이러할 뿐입니다. 그냥 이러할 뿐인 아무 의미 없는 분별할 필요 없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내 인생은 훌륭하게 잘산 것도 아니고 못산 것도 아닌 그냥 인연 따라 살아왔을 뿐이에요. 근데 내가 잘 살았다고 막 거만을 피울 필요도 없고 못 살았다고 막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난 못난 놈이야 이럴 필요도 없어요.
자신을 단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 만나면 참 신기한 게 나는 업장에 집중해서 내 인생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난 업장에 집중해서 내가 이렇게 사나 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죽는 일은 업장이 두터운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누구나 죽어요. 그냥 생겨난 모든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업장이 두터워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냥 죽어요. 인연따라 생겨난 건 인연따라 사라집니다. 그게 인연법이에요. 그냥 돈은 그냥 인연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져요. 많았다가 적어지고요. 사람들은 나한테 막 생각지 못한 칭찬도 해요. 지가 하고 싶으면 인연따라 또 때로는 내가 막 듣기 싫은 욕을 나한테 막 합니다. 막 욕을 해요. 그냥 인연따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머릿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이 망상도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 인연이니까 그냥 허용해 줘야 돼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면 이대로가 바로 부처란 소리예요. 그냥 이대로일 뿐이다. 이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사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의 자리에 그 생각이 만들어낸 가상현실에 파묻혀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걸 거짓인 줄 알고 이 세상의 자리에 힘이 커지면 허상의 자리는 자꾸 힘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하는 분들은 이 얘기를 들려드리면 괴롭다라고 막 얘기는 하지만 그게 다 허상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중요도가 떨어져요. 심각성이 떨어져요. 아 그렇구나. 아 난 이거 2억 날린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막 남편 원망하고 미워하고 막 엄청 괴로워했는데 아 이 2억 날린 건 아무것도 아니겠다. 뭐 세상에 사실은 제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제일 간단한 문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어디 몸 다치거나 죽지 않고 큰 병 걸리지 않고 차라리 돈이 한 1, 2억 날라갔으면 그건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이 2억 날라간 것 때문에 남편을 원망하고 막 자식을 원망하고 너무 괴로워하는 분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을 딱 드리고 났더니 뭐지요? 이게 내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괴로워했던 거죠? 그 2억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크게 괴로운 게 아닌데 근데 그게 괴롭다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당장 그게 돈 나가는 것 때문에 괴롭고 그 갚아야 되는 거 돈 나가는 것 때문에 괴롭고 지금 나는 이것을 한 남편이 미워서 괴롭고 이 공돈이 나가야 되는 것 때문에 나갈 때마다 계속 괴롭고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것만 아니면 내가 일을 안 해도 되는데 하니까 또 괴롭고 내내 괴로워하면서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근데 이걸 확 받아들여버리면 어때요? 그 이거는 그 보살님 입장에서는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이 돈을 날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원망스러운 삶을 하루 이틀 계속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한 남편이 왜 하필 내 남편이었을까요? 내 업이, 내 인연이, 그럴 인연이니까 그런 인연이 나에게 온 거예요. 이게 공업이라 그래, 공업중생. 이걸 남편 탓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저지른 잘못은 남편 탓이 아니고 내 잘못입니다. 자식이 저지른 잘못도 내 잘못이에요. 왜? 그 인연이 나에게 왜 왔어요? 나한테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공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나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 훨씬 이 연기법을, 인연법을 알면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쉬워져요. 아 그리고 또 이렇게 굳이 생각으로 헤아리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막 그렇게 이 방편 저 방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 그 돈은 2억을 날린 것 때문에 여러분이 큰 업장을 소멸할 수도 있다. 빨리 죽어야 되는 업이 그걸로 인해서 오래 살 수도 있고 나중에 가서 더 크게 다쳐야 될 업이 그 돈 날린 걸로 안 다치게 될 교통사고 안 날 인연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나 남편에게 큰 나쁜 일이 벌어질 게 그걸로 퉁칠 수도 있다. 그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마음 공부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나한테 욕하고 괴롭히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거는 업장이 소멸되느라 그런 것이다. 근데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나한테 나는 마음 공부하는데 왜 내가 괴롭지 하고 항변한다. 그러고 나면 아, 확 받아들이게 돼요. 어차피 이건 현실이니까. 2억이 뭐 그런데 내가 괴로워한다고 해서 다시 나타나지 않잖아요. 어차피 2억 날라갔다는 건 현실이에요.
현실은 그걸 받아들이게 되니까 놀라운 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사람이 소극적으로 되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현실을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오케이. 이게 내 문제구나. 이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왜? 현실이 이미 진실이니까 벌어졌으니까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확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제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이 일이 벌어진 사건을 원망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이걸 빨리 해결하자. 그래서 남편도 잘한다 잘한다. 열심히 열심히 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나도 좀 보탤게. 그래서 내가 막 바뀌고 남편도 도와주고 내가 아예 그 생각이 없어. 누굴 탓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요. 확 받아들이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받아들이기 전에는 원망하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소극적으로 됩니다. 근데 받아들고 나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 이 2억을 날린 이거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걸 더 열심히 갚게 되고 갚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러면서 남편을 원망하던 마음이 오히려 더 응원해주고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해주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 이제 그 보살님도 그러세요. 남편이 그런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날린 것 때문에 너무 남편이 원망스럽고 막 미워가지고 쳐다도 보기 싫고 꼴 보기 싫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얼굴도 안 본대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은 봐야 되니까 볼 때마다 막 겨나 죽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 보살님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많은 보살님들과 상담을 해봤는데 보살님이 그분들에 비해서 얼마나 나쁜 남편을 만났는지 한번 볼라 된다고. 남편 혹시 바람 한 대여섯 번 피셨나요? 그랬더니 바람 안 피셨대. 남편이 막 성격이 더러워서 나를 막 때리거나 막 욕하거나 막 이러셨나요? 아, 그런 건 없다. 내가 막 사사건건 막 돈 쓰는 거 가지고 막 몰아내고 막 그러셨냐니까 그거 너무 무던해서 탈이지. 무던하게 가만 나를 그냥 놔둔다. 근데 그분 사업하시는 분인데 사업하는 분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럼 제가 들어보니까 보살님 남편은 보살님 머릿속에 허상 생각에서는 내 남편 나쁜 놈인데 제가 보살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그 거사님은 바람도 안 폈지. 보살님을 때리지도 않지. 아,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바람핀, 그것도 밥 먹듯이 바람피는 남편 상담도 했었고, 막 손찌검하는 분도 만났었고, 돈을, 본인은 막 부자로 살면서 마누라한테 돈을 그렇게 조금밖에 안 줘가지고, 마누라는 너무 가난하게 사는 이런 분도 봤고, 별의별 남자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일부 해드렸더니, 내 남편은 훌륭한 남편이네요. 그리고 또 한 얘기를 해드렸죠. 제가 아는 어떤 보살님은 그 남편이 한 100억 이상 되는 자산을 한 번에 그냥 날려버려가지고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 그래서 완전 거지가 됐는데 기어이 보살님이 옆에서 응원해줘서 괜찮다. 이 100억 날린 게 무슨냐.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 된다. 열심히 해서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응원을 해주다 보니까 10년도 안 돼가지고 그 자산을 그대로 다시 찾아서 다시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세 번 그분의 인생에서 반복됐어요.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근데 그 보살님 옆에서 끝까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던 분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보살님이 본인은 이 2억 날린 남편을 계속 닥달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이러기만 했는데 아, 이 남편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구나. 내가 이 남편을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그래도 당신을 믿는다고 해주고 그 말이 한마디만 해줬어도 이 남편이 더 길을 폈을 텐데 그러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한 생각 차이죠. 그 전에 한 생각은 이 남편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을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한 생각 돌이키니까 아, 내 머릿속에 허상이 만든 가상현실 속에 내가 사로잡혀서 살았구나. 그러니까 매 순간이 괴로움이에요. 매 순간이 이 빚 때문에 서글프고 남편 꼴보기 싫어 서글프고 뭐 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딱 사라지니까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내 인생은 너무나도 놀랍게 바뀌기 시작한 거죠. 이게 2억 날린 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건강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것과 비슷하게 사실 우리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수많은 근심, 걱정, 괴로움들이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생각과 비교하고 내 추구심과 비교하면서 내 머릿속으로 추구하는 마음 그것과 비교하면서 나를 비참하다, 괴롭다라고 생각한 것뿐이죠. 허상에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허상을 쫓아가면 우리는 계속 괴로워요. 왜? 허상은 항상 괴로움을 만들어내거든요. 허상은 분별망상이고 분별망상은 항상 취사간택심을 가져와서 좋은 거를 집착하고 싫은 걸 밀쳐내게 만들어서 집착하지 않아도 집착하는 게 내 게 안 돼도 괴롭고 거부하는 게 거부되지 않아도 괴롭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실상의 자리 딱 있으면 점점 이 실상의 자리는 내 인생에서 힘을 뭐랄까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딱 서게 되는 거죠. 내가 언제나 눈앞에 있는 이 자리, 이 실상의 자리, 머릿속에서 분별망상이 만들어낸 허상의 자리는 자꾸 힘을 잃게 됩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인생이 심각해지지 않게 돼요. 인생이 가벼워져요. 무게감이 탁 떨어집니다. 죽는 거는 전혀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즐거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뭐 누구나 해야 될 거,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한번 괴로운 일이면 빨리 하고 싶죠. 어차피 한번 겪어야 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겪으면 다행이죠. 지금 겪으면. 나중에 겪어도 되고, 지금 겪어도 되고. 죽는 게 뭐 그렇게 심각한 일일까요, 사실? 죽는다라는 건 심각한 일이 아니죠. 죽는, 우리, 제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방문해 보면, 제가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어이구, 어이구 이러시잖아요. 사람들 옆에서 오면. 불교에서는 어이구, 어이구 하지 말라리죠. 어이구, 어이구 하는 거는 돌아가신 분한테 내가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가지 마라. 이 소리거든요. 못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장자처럼 그 돌아가신 분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지는 못할 망정. 막 그렇게까지는 뭐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죽는 일은 그냥 축복받을 일입니다. 마치 직장생활 30년, 40년 고생하시다가 오늘 이제 정년퇴직하고 집에 돌아오는 아버지를 자식들이 아내가 그동안 고생했다 우리를 위해서 너무 애썼다 하고 박수 쳐주고 축복해 주듯이 한 분이 한 생을 마감할 때 그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노라고 축복해 주고 박수 쳐주고 찬탄해 주고 그럴 필요는 있을지언정 그걸 막 가슴 아파하고 서글프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삶이 뭐가 심각한 게 있어요. 이 세상의 이 자리는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럴 뿐이지. 이게 전부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 생각을 쫓아가면 삶도 있고 태어남도 있고 죽음도 있고 늙고 병드는 게 있고 세상에는 무한한 사건 사고들이, 나를 괴롭히는 사건 사고들이 많고 하다못해 이 생각 허상에 뿌리 내리게 되면 별의 별게 나를 괴롭혀요. 별의 별게. 누가 나한테 와서 날 괴롭힌 게 아닌데 TV에서 그냥 정치인이 한마디 했을 뿐인데 나랑 상관도 없는 일인데 그게 나를 괴롭혀요. TV에서 그냥 공 하나 가지고 여러 명이 떼거지로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여기 넣고 저기 넣고 공이 왔다 갔다 하다 여 안에 들어갔는데 그게 갑자기 나를 괴롭혀요. 그게 갑자기 내 인생을 되게 막 허망하게 만들어요. 방망이로 공을 하나 이렇게 뚝 쳤는데 이게 좀 멀리 날아가면 갑자기 막 행복해져요. 내일도 아닌데. 류현진이 뭐 저 대박 계약을 했다. 너무 행복해요. 아 그게 나한테 뭐 당장 사과 하나 갖다 주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이 세상에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나를 괴롭혀요. 이 분별 망상을 쫓아가면.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도 챙기기 버거워 죽겠는데 그 모든 거를 다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실에 딱 지금 이 자리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점점 허상은 내가 지금까지 애지중지하며 살아왔던 그 허상은 날로 날마다 힘을 잃게 됩니다. 그 힘이 축축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인생이 심각해지지 않아요. 되게 가벼워지고 남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여유가 있지? 좀 이상하죠. 신기하죠. 왜? 생각을 쫓아가지 않으니까. 생각을 쫓아가지 않으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괴롭히면 그 괴로움을 그냥 감당하면 되고 아무 일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게 그거죠.
망상을 쫓아가던 일을 잠시 멈추고, 그래서 모든 수행이라고 우리가 수행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그냥 늘 이 자리거든요, 사실은. 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자리에서 딴 자리가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허상의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만 끌려다니니까 문제인데, 언제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받아들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언제나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요, 사실은. 자신의 삶을 아프면, 아픔이 이미 와서 나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아픔을 온몸으로 나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죠? 남편이 2억을 날렸어요. 그걸 지금 나는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실은.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가 받아들이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마음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막 이게 싫어, 이건 나쁜 거야, 해석해서. 근데 몸 있는 곳에 마음도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 왔는데 내 의식만 그 상황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 갯만큼 괴로운 거예요. 난 이 상황이 싫어, 이 상황에서 피해 달아날 거야, 그 생각만큼 괴로워요. 근데 그 생각이 이 상황과 하나로 딱 맞아떨어져서 그냥 이 상황을 확 받아들이게 되면, 그냥 이 상황과 둘로 나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둘로 나뉘지 않고 그 이 상황과 하나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불이법이 실천된단 말이죠. 불이 중도가 실천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은 사실은 받아들이고 있는데 마음만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이제 몸과 마음이 아울러서 받아들이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갑자기 가벼워지고, 이 마음 공부를 하면 인생은 그대로 흘러가는데 내 마음은 너무너무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돈 벌고 명예 권력 집이 이걸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가지고 막 평생을 바쳐서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백억을 버는 장사가 됐든 뭐 회사가 됐든 뭐 일이 됐든 자식 학교 성적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게 됐든 무엇이 되었든, 사실은 그것들은 아무리 많아져도, 아무리 성공적으로 우리가 벌어도 그건 언젠가 나를 괴롭혀요, 그죠? 왜냐하면 생겨났다 사라질 거니까 괴롭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공부는 모든 괴로움들 전체를 그야말로 한 방에 그냥 쓸을 수 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공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빼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내 인생에서 돈 벌고 하는 건 엄청 중요해요. 근데 마음 공부하는 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하러 가는 거는 어쨌든 적어놨다가 시간 되면 가고 시간 안 되면 안 가고, 뭐 딴 일 있으면은 안 가고 딴 일 없으면 가고,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된단 말이죠. 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거는 내 인생을 완전 뒤바꿔줄 수 있는, 내가 앞으로 내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무수히 많은 괴로움들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이게 가장 중요한 공부 아닙니까? 돈은 돈은 많았다 적었다 하는 거지만, 이 공부는 많았다 적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눈앞에 있는 이 진실이니까 언제나 우리는 이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실상의 자리에 조금 더 안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양한 방편, 그걸 우리가 수행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또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또 생활 속의 수행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그런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